사실입니다. 비서실장님. 내가 갑자기 자리 비워서 혼자 정신없죠. 아니 회장님 지인분들께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내는 게 있는데 그 주소 뽑아서 봉투 작업 해놔야? 내일 출근하자마자 기획팀하고 같이 우편물 나갈 수 있어요. 아 퇴근했을까 봐 조마조마했네. 미안해요. 걱정 마십시오. 언제 오세요 실... 여보세요? 엄마, 아버지 방금 퇴근하셨거든? 내가 좀 늦게 들어가 줄 테니까 아버지랑 두 분이 조용하게, 차분하게 제발 흥분하지 말고, 화내지 말고 어? 아버지 입장 들어봐. 아, 엄마한테 미리 말 안 한 건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런 거야. 아버지는 아무 달라지는 거 없다 하셨다니까. 아, 진짜야. 아버지는 우리 가족 지키려고 하셨다니까. 퇴근 안 해, 이 비서? 오늘 하루 전쟁같이 지나갔다, 그지? 아, 뭐해? 비서실장님이 지시하신 거 내일 아침에 우편으로 보낼 봉투 라벨링해야 합니다, 성훈님. 저녁 안 먹어? 나랑 저녁 먹을래? 나 눈치껏 늦게 들어가야 돼, 오늘. 야.